나는 이게 편한데 이걸 갖다가 안쪽으로 모아서 하거나 이게 편한데 바깥쪽으로 벌려서 하면 그 즉시 무릎이 뒤틀리면서 지금 시작합니다. 세수하고 오세요. 안녕하십니까, 양선수입니다. 여기 그리고 미스남이 나오셨고요. 미스남이 오늘 시범을 보여드릴 건데 오늘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뭐냐면 X다리 그리고 O다리가 스쿼트를 어떻게 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굉장히 궁금해들 많이 하시는데 오늘 제가 말끔하게 완벽하게 해결을 해드릴 겁니다. 결론은 먼저 말씀을 드리면 X다리 혹은 O다리 이렇게 바깥쪽으로 휜 다리나 아니면 이렇게 안쪽으로 말려있는 오다리 같은 경우 일반적인 분들이 스쿼트하는 방식으로 그대로 따라 하시면 큰일 납니다. 이건 한순간에 생긴 게 아니라 오랜 세월 동안 관절의 모양이 그렇게 잡혔기 때문에 절대로 운동으로 교정할 수가 없어요. 그냥 타고난 그 모양대로 운동을 하셔야 되는데, 자, 이런 얘기 한번 들어보셨을 거예요. 우리 회원님들께서 스쿼트를 하실 때 어떤 사람들은요 무릎의 방향을 나가는 방향을 가운데 발가락 쪽으로 나가라, 엄지 발가락 쪽으로 나가라, 새끼 발가락 쪽으로 나가라 라는 얘기를 하는데 이 얘기가 나오는 즉시 그냥 말도 안 되는 소리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왜 그러냐면 우리 다리는 바깥쪽으로 조금 더 벌어져 있는 경우가 있고 심하면 X다리라고 하죠. 안쪽으로 조금 말려 있는 경우가 있어요. 심하면 O다리라고 하죠. 지금 미스남의 다리는 거의 일자 다리인데 내가 만약에 이 무릎이 중앙보다 살짝 바깥쪽으로 빠져 있는 O다리라면 예를 들어서 이 엄지발가락 쪽이나 엄지발가락 바로 옆쪽으로 향하게 해서 나가게 되면 관절은 100% 불편하게 뒤틀리게 됩니다. 그리고 마찬가지로 내가 무릎이 중앙보다 살짝 안쪽으로 들어가 있는 X다리인데 이걸 갖다가 새끼발가락 쪽으로 내리게 되면 또 무릎을 강제로 잡아서 뒤틀리면서 운동을 하게 되죠. 그러면 해결책은 간단해요. 그냥 하나밖에 없어요. 제가 매일 우리 회원님들께 말씀드리는 게 뭐죠? 사람은 생긴 대로 그냥 운동을 해야 된다. 뇌 관절 모양대로 움직여야 되는데 이걸 갖다가 뭐라도 공식이 있는 것처럼 강제로 조절을 해서 하니까 관절에 문제가 생기는 겁니다. 그냥 아무 생각하지 마시고요. 몸통을 다리 안에 집어넣는다고 생각하시고 쭉 앉으세요. 그러면 X다리 같은 경우는 이 무릎이 상대적으로 발 안쪽으로 이렇게 떨어지게 되겠죠. 괜찮아요. 자연스러운 관절의 모양입니다. 그리고 O다리라면 이 무릎이 발 바깥쪽으로 이렇게 떨어지게 되겠죠. 이건 역시도 자연스러운 거니까 그냥 그대로 편하게 하시는 게 가장 좋습니다. 절대로 내가 나는 이게 편한데 이걸 갖다가 안쪽으로 모아서 하거나 이게 편한데 바깥쪽으로 벌려서 하면 그 즉시 무릎이 뒤틀리면서 운동하는 걸 느끼실 수가 있습니다. 꼭 조심하셔야 되고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지만 이거 우리 회원님들께서 굉장히 착각을 하시는데 뭐 한 달 혹은 1년 이런 습관들이 쌓여서 X다리, O다리가 생기는 게 아니거든요. 예를 들면 다리가 휘는 경우는 여러 가지가 있는데 유아기 때 우리나라 사람들 같은 경우는 엄마가 이렇게 등이 업어주죠. 그것 때문에 다리가 휘는 경우도 있고 서양 사람들과는 달리 좌식 문화예요. 서양 사람들은 거의 대부분 쇼파 문화죠. 양반 다리 같은 거 혹은 무릎 꿇는 걸 하죠. 그래서 다리가 어릴 때부터 그렇게 수많은 세월을 거쳐가면서 다리 모양이 완전히 형성이 되고 다리 모양이 완전히 그렇게 굳어진 거거든요. 절대 그거 운동으로 바꾸실 수가 없습니다. 무릎 건강에 특별히 문제가 되지 않는다면 그냥 그 상태로 운동을 하시고 내 관절 생긴 대로 움직이시는 게 가장 좋고 그게 가장 현명합니다. 아셨죠?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